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떨려요. 네, 저도 진짜 상당히 많이 떨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예,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시청해 주시고 저희도 연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브리바디 민나 준비와 이게 리얼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컬을 담당해 주셨던 완설님 먼저 인사드리죠. 완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완설입니다. 나이서 예, 아주 좋습니다. 화면 공개할게요. 원, 투, 쓰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야호! 아, 옷도 그대로 쓰네. 저 옷도 그대로 입고 왔어요. 야, 추억도. 이게 좋아. 기본이지. 너무 좋다. 그렇지. 똑같다. 여러분들 일단은 예, 우리 멤버들 소개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소개를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멤버 각자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아, 인정이죠.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여기 보이는 대로 일단 제가 여러분들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바로 밑에 계신 레이님. 안녕하세요. 오네짜. 네, 히라사와 유이 사를 하고 있는 예. 기타 레이입니다. 유후. 아, 그때 뭐야, 우리 소개를 하나 못했는데 레이님 그 당시에 네. 2월달에 했을 때 어떤 파트를 담당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백킹 기타를 맡았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사무라이 하트 때 솔로를 잠시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페인, 네, 스페인에서 제페인, 네, 제페인. 그래서 네, 퍼커션을 맡았죠. 예예예. 예, 예, 아이패드로 예, 예. 무려 아이패드로. 그렇지, 그렇지. 예, 무려 아이패드로 예. 퍼커션을 맡았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레이님이 예, 히라사와 유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전 여기 있죠. 예, 저는 원래 유이나 아지사를 하고 싶었으나 예, 손수를 뺏겨가지고요. 예, 손수를 뺏겨서 저는 그냥 예, 유이 동생으로 갔습니다. 예. 아, 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예. 제 기타가 무려 유이 기타입니다. 그래서 깔맞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본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이따 너도 죄송합니다. 입이 방정이야. 죄송합니다. 예. 에헤이. 한때 유이 기타 있나요? 유이 기타 얼마예요? 유이 기타 어디 있나요? 예, 낙원상가에 예, 그 이야기들이 예, 엄청나게 나와서 심지어 거기 판매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겁나 싫어했다는 예, 그런 후폭풍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아저씨님.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때 저 목소리가 나왔어야 했어. 맞아. 너무 멀어. 아니 잠깐만 아저씨님. 아저씨님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아저씨님. 아니 진짜 멀리서 들려. 또 무인도 가셔서 또. 아니 잠깐만 마이크 사신다면서요. 예, 마이크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안녕하세요. 아, 예, 좋습니다. 아, 목청이 어마무지하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사람 맞는 거. 갑자기 확 진정됐어. 갑자기 안녕하세요. 되게 무슨 점잖게 되게 뭐 신사같이 인사를 하시는데, 어유 지금 또 채팅에서 사랑해요 아저씨 뭐 난리 났어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저도 인정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엄청 연주를 뭐. 어마무시하게 잘하셔가지고 과찬이십니다. 이게 참 예. 이런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아닙니다. 멤버 그대로 모여서 너무 기쁘네요 진짜. 막 감정이 예. 벌써부터 이렇게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 진짜 이 손을 주체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에이조씨님은 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진짜 예, 칼박의 진짜 주연이시거든요. 주연 아, 그렇죠. 주연 배우죠 진짜. 맞아요.
맞아 맞아 만순이 맞죠. 이게 다른 멤버들이 간혹 인터넷 문제 때문에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조 씨의 드럼을 따라가자. 그렇지. 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자를 모르겠다 닥치고 아저씨님 드럼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말해요.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다고 아저씨님.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예예. 오늘 한번 드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저씨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쿠자. 아 네. 미쿠자.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스를 치고 하츠네 미쿠를 맡고 있는 스위트베리 미쿠자라고 합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도 스위트베리를 하고 있는 베이스 치고 있는 남자 스위트베리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스위트베리 스튜디오를 영어로 치시면 나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미쿠자 소개할 때 제가 꼭 언급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요. 아, 맞아요. 그 이번에 그 저희 2월 1일 날 했었던 그 미쿠 목소리도 그렇고 이번에 이번에 저희 리붓 방송에도 그 미쿠 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예,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카네리님이라고 계신데요. 편집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카네리님이 이번에도 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서 카네리님 여러분들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링크방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집덕팀의 리더를 담당하셨던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았던 그렇지 이 팀의 어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욕 아닙니다. 시발점이라고 실제로 예 표준어입니다. 예 포도스요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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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였네요. 예 우리 또 리더님 아 반갑습니다. 리더인 피아노를 맡고 있는 포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자, 또 소개를 또 뭐 어떤 파트를 맡으셨는지 뭐 또 유튜브 링크나 이런 거 뭐 예, 죄다 그냥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아노를 맡고 있는 포도씨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DAW가 달라서 그냥 네. 피아노만 쳤었는데 예, 예. 이번엔 제가 또 새로운 악기들을 또 들고 왔으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호! 자, 그리고 제 유튜브는 포도씨유 또는 큐비큐브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포도씨유는 또 하실 말 없나요? 마지막으로? 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2번 코마 아 2번? 무슨 뭐 대선 나가? 자, 그다음에 자. 또 다른 베이시스트. 아, 예. 범씨 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 잠시만요. 하나 해야겠습니다. 어떤 걸요? 띠꼬리꼬. 예, 안녕하십니까? 이 팀에서 세컨 베이스랑 이제 브라스 건반을 맡고 있는 예, 무상 정법신이라고 합니다. 요호! 10덕 팀 컨셉 대회 그 다음에 로아 팀에서도 나왔었던 니코 니코니 네 그게 저였습니다. 예 본인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 원래는 그 미호 프사로 오려고 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애정하시는 분들이 예. 저를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게 있어서 예 이번에는 그걸 프사로 한번 해서 왔습니다. 네 저기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걸로는 무슨 오리 사진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저게 이제 그 네. 십덕을 이제 표현한 아 덕이 열 개가 모여서 십덕이다. 덕을 표현한 이제 그림인데. 그러니까 열덕이네 열덕. 그렇죠. 그렇지 열덕이네 열덕. 마음에 들어서. 아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만요. 저는 현재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베이스 기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예. 오 잠깐만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나이가 아 저는 예 아마 여기서 제일 어릴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예. 3학년입니다 지금. 아 여러분들 고3입니다 고3 아마 이번 대회 끝 야 이번 공연 끝나고는 예 활동을 좀 잠적하고 아 그렇지 열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입시 해야지 그렇지 입시 해서 대학 붙어야지 이런 좋은 경험 진짜 제가 꼭 마지막까지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무상근 법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라라코님 간단하게 또 본인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컨셉대회에서 그 네?
아사 프로필사진으로 했던 아쿠라고 하고요. 네? 뭐 트위치랑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요즘 바빠가지고 뭐 거의 업로드는 안되고 있는 거 있고. 예? 그냥 뭐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라라코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라라코님도 유튜브랑 트위치 하고 있으니까 라라코라 검색하시면은 네 채널 가실 수가 있거든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라라코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아의 팀장이기도 하셨던 깁츠님 안녕하십니까. 요호. 내가 로아 들으면서 눈물 철철 흘렸다고 내가. 아 로아 너무 잘 돼서 기분 좋다고 내가. 와 공식 로아가 떴어. 공식 로아가. 공식 계정이 떴잖아. 우리 로아 갓겜이야. 내가 요즘 로아를 못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지금? 사랑해요. 내가 지금 이거랑 다음 주에 그 뭐냐 그 내 혼자서 하는 거 파자마 콘서트 그 준비하느라 내 게임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빨리 끝내고 게임하러 와요 빨리. 아 그러니까 말이야. 빨리 게임 하고 싶어 죽겠어. 나 지금 2주 동안 못 하고 있어. 지금 죽겠어 지금. 아 지금 나 로아 손실로 와가지고 지금. 아 로 손실을 참으면 안돼. 아 로 손실 미쳤어 지금. 참으면 안 되지. 아 지금 참느라 지금 미칠 지경이야 지금. 절대 안 되지. 이거부터 끝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프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저번 십덕 팀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맡은 기프트입니다. 예. 예. 자 진짜 야 기프트님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 저희 연주하는 거에서도 보면은 진짜 감초 같은 이런 역할들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야 진짜 우리 지금 여기 멤버들이 능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치 십덕은 계속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돼야죠. 네. 키프트님 혹시 홍보할 건 없습니까? 아 저는 홍보할 게 따로 없습니다. 저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키프트님까지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연주 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바밤.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에. 그렇지. 이전에 있었던 영상이나 노래를 듣고 그거를 기대하면 여러분은 오셨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것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잼이야. 재방송을 돌리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렇지. 리부트 다시 한번 부스트 시키는 다시 한번 십덕 팀. 그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 개인 공연을 보여드리기로 했다 이건 좀.